메르세데스 200부터 250까지 사냥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0부터 210까지 숨겨진 동굴에서 사냥을 하는데요. 사냥 방법은 간단합니다. 점프. 그냥 지나가면서 가는 느낌으로 하고, 위에는 가이디드 에로우로 잡는 느낌으로. 이 사냥이 중요한 게, 이렇게 사냥을 하잖아요. 젠이 되면은 반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200부터 215레까지 했었던 알록달록 숲지 대투, 알록달록 숲지 대투 사냥하는 방법은 말이죠. 젠이 언제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 자,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가이디드 에로우를 잡고. 위에 있는 몬스터를 가이디드 에로우를 잡고. 아우, 됐다. 아유, 재밌어, 돈이 나오고. 요런 느낌으로 해주면 될것 같네요. 215렙부터 220까지 사냥이 또 펑고 수습인데요. 버닝이 90단계죠. 여기는 뭐한거 없고요.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 이런 식으로 언제 컷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220부터 230까지 또 시계탑, 레일은 악몽의 시계탑 5층인데요. 버닝이 10단계였는데 여기는 간단합니다. 젠이 나왔을 때 출발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딱 맞죠? 가이디드 에로우를 또 켜놔야죠. 잘 잡아볼게요.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사냥이 굉장히 쉽죠. 그림자가 춤추는 곳 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자 2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이 젠이 되면은 좌로, 가운데는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여기서 스킬을 써주고. 손이 보이네. 오케이. 젠되면 왼쪽은 가이드도 에로우로 잡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살짝 높게 점프를 해줘야 되나? 이런 느낌. 자, 여기는 어떻게 사냥하냐. 요렇게. 요렇게. 간단하죠. 위에 몬스터는 가이디드 에로우로 잡는 거예요. 요렇게 엔든 것 같네요.
그리고 스위미를 여기다 깔아주고. 다 된다. 이렇게 200부터 250까지 사냥터를 알아보도록 했어요.